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건강검진 다들 하시죠?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,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게 있는데, 저는 단한 번도 건강검진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.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했습니다. 원래 좀 제가 좀 그래요. FM대로 살기 때문에. 근데 친구들 보니까 건강검진을 뭐 60년 가까이야. 한 번도 안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. 깜짝 놀랐고요. 그래도 뭐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, 뭐 저처럼 뭐 2년에 한 번씩 해도 뭐 그런 대로 살고 있고, 뭐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뭐 또, 근데 또 잘못되면 건강검진 해가지고 또큰 병이 또 이렇게 조기 발견돼서 치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또볼 수는 없는 거죠. 그 코로나 예방접종도 한 번도 안한 친구들이 많아요. 그래도 뭐 넘어가고, 저는 꼬박꼬박 다 맞았습니다. 네 번을 맞았어요, 네 번. 저는 원래 좀 그렇습니다. FM대로 하니까. 그래서 코로나는 뭐안 걸린 것 같아요. 지금 이것도 감기지, 코로나는 아닌 것 같아요. 보니까 감기 증세하고 뭐 거의 비슷하고. 왜이 얘기를 하느냐면, 뭐 예방접종이든 뭐 건강검진이든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안 하고, 어떤 게뭐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건강검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거는 맞는 것 같고. 근데 이제 유럽 그 여행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그 얘기를 꺼냈는데, 유럽 여행을 갔다고 해서 뭐그 사람이 뭐 잘난 사람이냐, 그 사람이 혜택 받은 사람이냐, 안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가진 게 없어서 안간 거냐, 뭐그 사람이 잘못된 거냐, 뭐 갔다고 부른 거냐, 안 갔다고 해서 나는 뭐안 좋은 거냐, 뭐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자기가 선택해서 그냥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. 다만 유럽 여행을 간다는 거는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갔다 와 보니까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. 동남아에 뭐 베트남이나 태국, 뭐 일본, 중국 정도 가는 거야. 그냥 가볍게 갔다 올수 있죠. 크게 어떤 뭐 뭔가 모험을 걸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뭐 100만 원 정도면 갔다 오잖아요. 1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동남아 정도는. 또뭐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뭐 3박 4일 정도 가는데. 근데 유럽이나 뭐 미국 뭐이 정도는 솔직히 뭐 남미 쪽에는 아예 뭐 생각지도 않고요. 갈 생각도 안 하고 너무 멀고 굳이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고, 유럽이나 미국 정도 한번 가려고 그러면 좀큰 결단이 필요한 것 같고, 조건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가고 싶다고 해서 다갈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한네 가지 정도의 조건이 충족돼야 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첫째, 시간이 돼야죠. 보통 한 10일 정도 걸리잖아요. 10일 동안 뭐 직장 생활하면서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그러면 보통 뭐 회사 그만두고 오는 사람도 많고, 이제 은퇴 후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, 이번에 보니까 거의 60대였어요, 주류가. 그 자식들이 이제 효도 여행으로 보내준 그런 부부도 있었고, 또 은퇴 후에 뭐 노후 자금으로 여유 있게 이제 오신 분들도 있었고, 제 같은 경우는 극소수죠. 늘 저는 어디 가더라도 극소수예요. 제 같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, 아마. 시간이 필요하고,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되고,
그다음에 돈이 뭐 저는 그럼 돈이 많아서 갔냐? 아닙니다. 저돈 없습니다. 돈 없고요. 근데 어떻게 갔다 왔냐? 제가 50년 넘게 꿈에 그리던 알프스를 보려고 간 건데 준비를 했죠. 몇십 년 전부터. 그러니까 2019년도에 그 유럽 여행을 예약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결국 취소를 했고, 그 당시에 한 300, 한 50만 원 정도 비용이 들더라고요. 근데 그 취소를 했고, 어쨌든 유럽 여행 갈 돈은 저는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. 예전부터. 절대 저는 부자도 아니고, 뭐, 가난한 사람이죠. 한다 해야 되나? 절대 돈이 없습니다. 저는 뭐, 지금도 놀고 있고요. 한 6개월째, 7개월째 놀고 있고, 들어오는 수입도 뭐, 별로 없습니다. 그래도, 부도날 상황은 아니에요. 제가 다 알아서 제가 잘 하고 있습니다. 시간과 돈이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체력이 따라줘야 되죠. 연세 드신 분들은 체력이 안 따라주면 못 갑니다. 병 생겨요. 큰일 나요. 제가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. 유럽 비행시간 10시간 넘게 가는 곳은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못 간다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. 그리고 그래서 저도 좀 너무 늦었죠. 한 40대, 50대에 진짜 갔다 와야 되는데, 나이 들어서 가니까 체력도 딸리고, 체력이 따라줘야 될것 같고, 그 다음에 그세 가지 조건이 다 된다 해도,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죠. 실천력. 그런 결단력이 없으면 가기 힘들 것 같아요. 다, 그, 뭐, 여행 간다고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. 후유증도 따르게 돼 있고, 그, 득과 실, 음과 양이 있기 때문에, 뭐, 자기가 모든 게 조건이 충족이 돼도 나는 그별 흥미가 없다. 그러면 안 가는 거죠. 근데, 뭐, 다 좋은데 음식이 안 맞으니까 유럽은, 아, 정말 좀,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제가 유럽 여행 갈때 가장 우려했던 게 비행시간이거든요. 12시간 정도를 가야 되는데, 과연 그 14시간 동안 비행기에서 뭘 하고 지내냐? 지겨워서 어떡하냐? 근데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전혀 걱정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. 갈때 살짝 지겨웠어요.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저는 대책을 세우고 갔기 때문에 영화도 한편안 봤습니다. 음악도 안 들었고요. 제가 그 USB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쓰던 그 공기계 핸드폰도 2개 가져갔거든요. 거기 뭐 사진하고 여러 가지 그 파일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정리하려고 그 아무것도 꺼내지도 않았어요. 그런데도 지겹지 않았어요. 참 신기한 일이네요. 각오를 단단히 해서 가서 그런가? 그, 갈때좀 지겨워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비행기 안에서, 승무원들하고 좀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요. 한 시간 정도는 돌아다니면서 좀 움직였어요. 승무원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나눴는데, 한 분하고는 한 20, 30분? 계속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, 더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로 잘 대해주셨어요. 아, 지겨워서 뭐, 힘들다, 뭐, 그렇게 이야기하니까, 여러 이야기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, 근데 이제 내가 너무 또 붙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,
그분은 뭐 돌아다니는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뭐를 담당하는 고정적으로 그 자리에서 담당하는 그런 분이었어요. 승무원이 요즘 남자도 있대요, 대한항공. 남자분도 두 분이나 있었고. 뭐 아무튼 시간은 그렇게 지겹지 않게 잘 갔고요. 그다음에 걱정한 게 이제 혹시 멀미를 하지 않을까? 비행기 흔들리고 이러면 예전에 부산 갈때 멀미를 한 적이 있거든요. 근데 12시간 비행 시간 올 때도 한 10시간 반 멀미가 전혀 없었습니다. 몸살 기가 있고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뭐 멀미 없었고 그다음에 어지럼증 그 병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어지럼증이 있어가지고 이 구토 증세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것도 걱정했는데 그것도 일절 없었고 다행스럽게 잘 갔다 왔고요. 뭐 제가 뭐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번은 가볼만한 곳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알프스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한 번은 가볼만하다. 근데 저는 두번 가고 싶진 않습니다. 음식이 안 맞아서. 그리고 비용을 제가 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. 총 비용이 얼마 들었냐? 그 패키지로 갔기 때문에 여행사를 통해서 그 비용이 보면은 300만 원대가 있고 400만 원대, 500만 원대 다양해요. 근데 2019년도에 그 당시에 300만 원대에 그 예약을 했었는데 거기는 5개국인가 그렇거든요. 영국, 프랑스가 들어가고 스위스 뭐 아무튼 독일, 오스트리아는 그게 포함이 안 됐던가. 거기 300만 원대인데 거기는 그 선택 관광하고 가이드 비용이 빠진 겁니다, 그게. 그 포함하면은 400만 원이 아마 넘을 거예요. 그리고 또 1인 그 호텔 1인 사용료 그게 또 빠져 있고. 저는 이번에 영국, 프랑스는 뭐 일단 아니고 알프스가 주 목적이니까 그리고 오스트리아 할슈타트하고 알프스 그두 가지가 저는 목적이기 때문에 제한테 딱 맞는 여행 상품이 최근에 나온 거예요. 오래전에 이제 예약을 해서 갔는데 거기는 300만 원대보다는 더 가격이 좀 높죠. 400만 원대 상품이에요. 거기에 이제 가이드 비용, 그 다음에 선택 관광, 그다 포함된 가격이죠. 그리고 1인 사용료, 호텔을 저 혼자 사용했기 때문에 1인 사용료가 추가로 거기에 좀 들어갔습니다. 들어갔고, 제 개인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썼냐. 400만 원대는 이제 그 여행사에 지불한 돈이고, 제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, 한 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달러하고, 달러, 그 다음에, 유로도 좀 제가 10만 원 정도 바꿔 갔거든요. 뭐 카드 사용도 해도 되고. 근데 이제 총 3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. 제가 선물 줄 사람이 있어서 선물, 뭐 아주 그냥 간단한 거, 선물 하나 사는데 한 2만 원 정도. 그 다음에, 그 물을 안 줘요, 물을. 호텔에 가도 물을 잘안 줍니다, 유럽에는.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
그 탄산수를 뭐 주긴 하던데 그거는 못 먹겠더라고요. 그래서 물한 5병 정도 사는데 1유로거든요. 거기에 돈이 좀 들어가고. 그 다음에 화장실 비용. 스위스하고 뭐몇 군데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는데 뭐 1유로 정도 받더라고요. 화장실 비용으로 한뭐몇 차례. 그래갖고 제 개인적으로는 한 3만 정도 든것 같아요. 근데 뭐 제가 그럼 뭐 돈이 없어서 뭐 그렇게 사용을 안 했냐? 그것도 아니고 돈도 있고 카드도 있고 뭐 짠돌이라서 그러냐? 그것도 아니고요.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. 사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. 근데 먹고 싶은 거는 있었습니다. 먹고 싶은 거는 한식이 좀 먹고 싶었는데 먹을 데가 있어야지. 파는 데도 없고 편의점도 없어요. 그리고 뭐 저는 커피는 또 원래 안 마시고 음료수, 탄산음료 이런 것도 잘안 먹고, 그러니까 물 외에는 먹는 것도 없고, 뭐 사고 싶은 것도 없고, 갖고 싶은 것도 없고, 다만 알프스가 보고 싶은 거죠. 그러니까 그 비용, 그뭐 여행사에서 다뭐 미리 지불을 했고, 개인적으로 쓸 돈이 없죠.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혹시나 해서 이제 그 유로를 좀 바꾸고 간 거지. 그뭐 스위스에는 뭐 프랑이라고? 스위스 돈이 뭐 프랑이라 그러는데 그 돈을 좀 바꿔오라 그랬는데 유로도 받는다고 하니까 저는 바꾸고 가진 않았습니다. 예. 제 개인적으로 비용은 그 정도 들었고요. 유럽 여행 이야기는 이제 오늘 이 이야기로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. 더 이상 뭐 모르겠어요. 에피소드가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번이 이제 총 결산하는 의미에서 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